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우리가 드론 촬영을 하거나 카메라 촬영을 할 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이런 기체들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체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잔량만큼, 개수만큼 기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량을 계산하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빅3 배터리의 사양을 살펴보면 배터리 용량이 5000이나 77이라고 되어 있고,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빅3 배터리를 이 충전기로 약 5번 이상은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5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충전을 못 합니다. 이거는 3만이고, 이거는 5000, 뭐77이 정도인데, 왜한 번밖에 충전을 못 할까요? 바로 그것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 때, 이 단위를 통일화시키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보조 배터리 회사들이 상술로 배터리의 용량을 굉장히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일하게 규격화된 용량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키가 180인데요. 단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키를 설명을 할 때,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빼고 182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190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단위, 와트씨로 표시된 숫자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와트씨예요. 이 와트씨로 계산을 하면 매빅3 같은 경우에는 77와트씨가 되고요.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11와트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개 정도, 한개 조금 넘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트씨 계산법은 이 하단에 표시를 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와트씨로 계산을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상업 촬영 영상을 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곳 정도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요. 산업안전관리공단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곳 정도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매빅3 배터리를 한 장소당 한 개만 사용을 한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7개에서 8개가 필요한데, 사실 한 장소에서 한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두 개씩 잡으면 뭐 14개, 15개, 16개가 되고요. 많게는 20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빅3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0개만 구매해도 30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서로 호환이 된다면 조금 부담스러워도 여러 개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DJI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배터리가 호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배터리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실내를 들어갔을 때 충전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밥을 먹을 때 잠깐 1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동하면서 충전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파워뱅크를 이용을 하면 차량에 넣고서 이동을 하면서 충전을 하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방송 촬영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10대 이상 되다 보니까 콘센트는 한정적이고 충전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카메라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다 충전하기 위해서 콘센트 이용을 하는데요. 가끔 늦게 가거나 아니면 내 콘센트가 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차량에 있는 파워뱅크를 꺼내서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워뱅크는 코끼리 버디9의 CT1500입니다. 이 파워뱅크를 고를 때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충전 용량, 두 번째는 충전 시간,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이 코끼리 버디9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량이 1210W이기 때문에 매빅3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약 15개를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33개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매빅3 배터리를 약 3, 4개 정도 구매를 해놓고서 촬영하면서 충전을 물려놔도 충분히 로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하는 게 휴대성도 좋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약 3개 정도 충전이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작은 보조 배터리를 용량에 맞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센서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큰 드론들 같은 경우에 용량도 크지만 220V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0V가 안 되는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용량과 220V를 사용을 하는 드론을 충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220V 인버터가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220V 충전이 가능하고요. 인스파이어2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 스테이션에서 인스파이어2 배터리도 여러 개가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요. 컨트롤러 충전, 그리고 이 컨트롤러 모니터의 뒤에 배터리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 번에 220V에 꼽아서 충전을 하면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짐벌 촬영을 하거나 이동할 때 쓰는 나인봇 같은 경우에도 동시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매빅3 배터리 30%를 기준 일반 가정용 전기 충전하고 시간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대부분의 모든 제품들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같은 리튬 계열이기는 한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이온과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의 특성이 약간씩 달라요.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효율이 굉장히 좋고 가볍고 충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고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이 낮고 안전성이 굉장히 좋은데 부피가 조금 크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대신 안전성이 그만큼 좋겠죠. 그리고 충전량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약 800회 정도 충전이 가능한데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2000회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뉴스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전기자동차나 이런 화재 사건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성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 발열도 굉장히 낮다고 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차에 넣고 다니면서 충전을 하기에 리튬 이온보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 앞에 시거잭이 하나가 있고요. USB가 3개가 있고 PD 충전이 가능한 C타입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돌려보면 220V 두 개가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 220V 충전이 되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굉장히 좋은 파워뱅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들만 존재하느냐?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는 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제가 제 리뷰 말고 다른 분들의 단점도 찾아봤는데요. 다른 분들께서 많이 단점으로 꼽았던 거는 부피와 무게입니다. 이 파워뱅크 외에 가지고 다니는 제가 이 인스파이어2 파워뱅크 같은 경우나 다른 제품들도 훨씬 부피가 컸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피나 크기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단점은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한 단점 중에 하나는 220V와 앞에 이 USB 충전이 앞뒤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한 군데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개를 꼽으면 좋을 텐데 앞에 USB나 PD 충전을 꽂고서 뒤에 220V를 사용을 한다는 게 앞뒤로 콘센트를 꽂아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점을 생각을 하면서 타 브랜드 여러 가지 배터리를 살펴봤는데요. 타 브랜드들도 한 곳에 몰려있는 제품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배터리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인버터 문제 때문에 한 곳에 몰아서 만들기는 힘들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 뒤로 있는 게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용량이나 크기, 가격이 부담이 되셨다면요. 이 제품 말고 코끼리의 버디라인 CT5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용량이 518W시고요. 가격도 5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빅 배터리 2개 값도 안 하는 가격입니다. 그 제품이 휴대하기도 조금 좋기 때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야외에서 드론이나 카메라 충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업 촬영 외에도 다른 감독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거나 드론을 비행을 하러 갔을 때도 이 파워뱅크 하나를 가지고 가서
다른 분들 카메라도 충전을 하고 노트북도 이용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좋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충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겨울철에는 관리하고서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 중에 겨울철 비행 주의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